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2020년 8월 29일 밤 10시 21분입니다. 이틀 전에 그 1852인을 초탈윤회 왕생극락으로 이끈 발징하상의 정토법문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동영상을 업로드 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이틀에 한 번 꼴 이상으로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정토법문이나 또 이제 선법문이나 또 선지식들의 구독이라든가 그런 걸 올려볼까 싶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되는 추세여가지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그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사나, 또 참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근본 의문을 좀 가져보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서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알아차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내가 만든 우주입니다. 정보, 의보라고 할 때, 이제, 정보는 몸과 마음을 정보라고 하고, 의보는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의보가 모두 우리 자성이 맞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자성, 불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여기서 우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거꾸로 전도 몽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이 세계 속에 환경의 노예가 되어갖고 고통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 또 구도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발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주제는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두를 깨쳐보니 이런 주제로 해안선사님의 정토법문을 제가 좀 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몇 달 전인가 그 유튜브에 육문상방 자금강의 도리를 일러주마 이런 주제로 나홍선사님의 정토법문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문상방 자금강의 도리를 일러주마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더니만은 1만 9천 명이 보신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육문상방 자금강의 도리를 일러주마 하는 게 제가 일러주는 게 아니고 나홍 선사님의 법문으로 일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좀 제목이 좀 도발적이어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제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해안 선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1901년부터 1974년부터 호남을 대표하는 선지식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경봉스님, 서쪽에는 해안선사님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남진제 북송담입니다. 남쪽에는 진제 종정스님이 있고 북쪽은 인천용화사 송담스님이 있다. 남진제 북송담이다. 요때 해안스님이 계실 때는 이제 동경봉 서해안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해안스님은 금강경 법문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그
이 책도 남기셨고, 이 비움과 소통에서는 7일 안에 깨쳐라 라는 이제 이 버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 선사님은 은산 철벽이라는 하도를 가지고 불과 7일 만에 하도를 이제 타파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법문 가운데 아미타불에 이르면 자기 하도를 타파한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예, 이 법문이 바로 이 육문상강 육문상방 자근강, 그러니까 나홍 선사님의 유명한 개송 육문상방 자근강의 도리를 이 선떨이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겁니다. 요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이 우리 불자님들이 알기 쉽도록 제가 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보면은 선과 연불이 둘이 아닙니다. 태고보우 스님도 이제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법문이 있습니다. 태고보우 스님도 있고, 저번에 하모득통 금강의 오가이를 남기신, 오가이 서리를 남기신 하모득통 스님의 정토 법문도 제가 올려드렸고, 서산대사님의 정토 법문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무량수열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선과 연불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선으로 깨치든 연불로 깨치든 궁극에 이르면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대사님의 정토 법문을 나무아미타불 연불 법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런 주제로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넉 달 전에 올렸는데 이것도 한 15,000명이 보셨네요. 그래서 뭐 그 밑에 보면은 또 통강 스님이 성가기감을 강설하시면서 또 유심정토 서방정토 아우른 서산대사의 연불 법문 이걸 또 제가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 선사님들 또 고성 대덕의 이 법문이 굉장히 깊이 있다. 발징하상님 건념문도 제가 며칠 전에 해설해 드렸지만은 수순이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서방정토 유심정토 법문이 다 둘이 아니게 다 꼬챙이로 깨듯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 봐도 되고 정토행자가 봐도 되고 일반 불자가 봐도 되고 다 이렇게 기감이 됩니다. 기감이 되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안 선사님의 아미타불에 이르면 자기 하도를 타파한다 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열의 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예, 아침 종송에는 이 명호를 자꾸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개송이 나홍 스님이 지으셨다는 유명한 개송입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 저육문 상방 자금강 아미타불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에 붙여두고 절대 잊지 말아라 생각이 다해 무념자리에 도달하면 여섯 문에서 붉은 빛을 뿜으리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육문 상방 자근강 개송입니다. 나홍 큰스님이 누이에게 염불하라고 권하면서 지어보낸 개송이라고 전합니다. 염불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자꾸 부르는데 나무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 때마다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고 하는 생각을 항시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는 것이 염불입니다. 이 먹고 하도를 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이어나가다 보면 생각 없는 곳에 이릅니다. 생각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생각하는 나도 있다가 극진하게 간절하게 자꾸 파들어가면 필경 생각이 없는 데 가서 이릅니다. 무념처에 이릅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는 무아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서는 다섯, 여섯 문에서 항상 붉은 광명을 놓습니다. 여섯 문이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육근, 즉 눈, 귀, 코, 혀, 몸, 뜻, 아니, 비, 설, 신, 을을 말합니다. 작은 강, 자색, 금빛, 강명은 부처님이 놓는 것이니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문상반 작은 강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염불은 참선하고 다르다 하여 선방에서는 염불을 금하기도 하지만 염불이 참선 공부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여 생각이 끊어진 곳까지 가니 염불이 선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에 가보면 자기 하도를 타파하게 됩니다. 나홍 스님이 이런 뜻에서 누이에게 염불을 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마음에 붙여두고 항상 잃지 말라는 겁니다. 착득 심두 절망망하라. 이제 그렇게 아미타불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 해가지고 망념이 다 해가지고 무념의 자리에 도달하면은 이 우리 육구문도에서 자색 강명을 바라리라 이렇게 개송을 한 겁니다. 이 우리 불성자리 자성자리에서 지혜 강명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 지혜 강명이라는 것은 지혜 작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주자와 음흑동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 행동, 생각 이것이 사실은 자색 강명을 바라는 겁니다. 이 우리 본래 부처가 자색 강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런 개성으로 이렇게 설해 놓은 것을 우리 혜안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개송이 있습니다. 학통 시방 멱하방 절단 색공 인법망 멸각 심두 진면목 춘풍 추우 원래강 시방이 툭 트였는데 어디 가서 찾으랴 색과 공을 끊었고 사람 아상도 법상도 없도다 아상 법상도 없도다 마음을 없앤 곳에 진면목이 드러나니 봄바람 갈비 그대로 자금강일세 시방이 툭 트였는데 어디 가서 주인공을 찾으랴 어디 가서 본래 면목을 찾으랴 어디 가서 불성을 찾으랴 어디 가서 자성을 찾으랴 색도 끊었고 공도 끊었고 인하상도 끊었고 법상도 끊었도다 아상에도 걸림없고 법상에도 걸림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없앤 곳에 여기서 마음은 망념을 말합니다. 망념을 없앤 곳에 진면목이 드러나니 불성이 드러나니 아미타불의 법신이 드러나니 자성미타가 드러나니 봄바람 갈비 그대로 자금강일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바로 이 자성미타의 자색 강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불성의 나툼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미타불의 하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혜안스님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우리나라 고승의 개송을 소개했는데 나홍스님의 개송을 소개했는데 이 개송은 일본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으나 큰 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종성, 아침 새벽 종성을 하면서 내가 좋은 법문을 모아놓았는데 기왕에 총을 치면서 좋은 법문 내오라고 이 개성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덮어놓고 아미타불만 좋다고 자꾸 찬송하는 것보다는 이런 글귀를 듣고 외우고 뜻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크게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개성은 나홍 스님의 법문에 대한 답변이랄까 반문이랄까 하여 나홍 스님의 개성 아래에 두었습니다. 나홍 스님은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다 붙여서 잊지 말라 했는데 이 법문은 시방세계가 툭 터졌는데 동서남북 어디 가서 찾느냐 하였습니다. 색은 형체를 띠고 나타나는 법을 말하고 공은 그런 색의 체성이 비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색이든 공이든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염할 때 나는 염하는 사람이고 아미타불은 생각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가령 이먹고라는 화두를 들 때도 들고 있는 내가 있고 이먹고라는 법, 즉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생각의 주체인 사람과 생각의 대상인 법이 동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다고만 하니까 속가에서는 불교를 허무정멸지도라고 하여 허무주의에 빠진 종교로 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배우려고 온 것입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온 것입니까? 내 마음의 머리를 부숴버리면 그때서야 참 얼굴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멸각한다는 말은 모든 사랑 분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된 그 자리가 참다운 자기 얼굴입니다. 본래의 면목이라는 하도도 있는데 자기 참 얼굴을 보려 한다면 심두를 멸각해야 합니다. 심두라는 것은 이제 생각머리라는 겁니다.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그 순간을 심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날 때 바로 아미타불을 해야 되고 바로 하도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도입니다. 이게 본래 면목 하도고 예전에 이제 이 하도를 이 참고하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시장에 갔더니만 뭐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상인하고 그 손님이 옥신각신 하더니만 그 물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면목이 없구만 면목이 없구만 하는 그 소리에 깨쳤다는 겁니다. 본래 면목 하도를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아르마리를 일으킨다거나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면목이 없구만 하는 그 말에 깨쳤다는 겁니다. 본래 면목 하도를 그걸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해안 스님은 또 이렇게 법문하고 있습니다. 나홍 스님은 육문에서 강명을 놓는다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봄바람 갈비가 바로 자기 면목이며 자금색 강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대숲들 은행 잎사귀가 다 강명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홍 스님의 개성과 대조에 가면서 읽어보면 더욱 맛이 나는 법문입니다. 청산 첩첩 미타굴 창해 망망 정멸궁 물물 염내 무과에 기간 송정 학두홍이라 겹겹의 푸른 산은 미타의 굴이요 망망한 푸른 바다는 정멸의 궁전이라 물건들이 어가나 걸릴 것 없으니 서울 정자의 붉은 항머리 얼마나 보았던가. 아미타 부처님이 사는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첩첩한 청산이 다 아미타불 사는 굴입니다.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없는 푸른 바다가 다 정멸궁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사는 곳이 정멸궁이라고 거기 가서 부처님 사리를 칭견한다고 모두 오대산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창해 망망 바다가 다 그대로 정멸보궁입니다.
여기는 어떤 물건이든 와도 그릴 것이 없습니다. 푸른 놈이 와도 좋고 검은 놈이 와도 좋고 예쁜 놈이 오든 미운 놈이 오든 막지 않으니 자제하게 툭 터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잎은 푸르고 하게 머리는 붉으니 푸르고 붉은 것이 걸림없이 잘 어울려 있다는 말입니다. 솔잎은 푸르고 하게 머리는 붉습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성미타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본래 면목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것을 이런 이 우리 선지식들은 이런 개성으로 이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아미타 경서에서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제 이런 법문을 남겼고 또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다 라는 법문을 남겼습니다. 이게 같은 법문입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법신이라는 겁니다.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불성자리이고 우리 자성자리입니다. 우리 자성과 아미타 부처님 법신이 둘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마치 이 바닷물에 여러 나라의 강물이 흘러내려와도 바다에는 다 모이듯이 이 자성자리, 불성자리, 본래 면목자리, 원각, 대각의 자리는 둘이 아닙니다. 같은 바닷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망상 분별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파도를 보고 또 저 냇물, 시냇물을 보고 다른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불성, 네가 가진 불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유정물에게는 불성이 있고 이 우리가 보는 일체 경계, 이 환경은 대상세계, 물질세계는 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성과 불성이 둘이 아닙니다. 법성 그대로가 불성입니다. 네, 이런 도리를 이 우리 큰스님들은 이런 멋진 개성을 통해 깨달음의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심 없이 한 100% 한번 믿어보시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개성입니다. 삼계 유여 급정윤 백천만급 역미진 차신 불향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삼계의 윤회는 두레박줄 같아서 백천만급 티끌급이 다하도록 끝나지 않네. 이 몸을 이 생에서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 해안선사님의 해설입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사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셋으로 나누는데 셋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이 다 바로 삼계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가 욕계이고 형상에 막혀 있는 세계가 색계이고 아무 형상도 없는 정신세계가 무색계입니다. 중생이 삼계에 윤회하는 것이 우물에 두레박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두레박 줄을 잡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두레박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백천만급을 가도 다하지 않고 먼지나 티끌같이 많은 급 동안을 반복해서 자꾸자꾸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이 생에 제도하지 않고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습니까? 발심해서 공부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내일, 내년, 내생에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몸뚱이 없어지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스님들의 법문을 접할 때 바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생에 내가 이 윤회를 벗어나겠다.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 생에 내가 지옥에 가 있을지, 이 짐승 털을 쓰고 있을지 장담을 못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생에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참선이나 윗바사나 자력수행으로는 사실상 윤회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이쪽 수행을 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참선을 더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토 법문을 제가 이제 전하고 있는 게 한 10년쯤 됩니다. 한 20년은 제가 참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선과 정토 법문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다. 명심견성을 하거나 아라한이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방불교에서 아라한이 지금 몇 분이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도 이 아라한이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세오민 샤야도께서 아라한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뒤에는 이 큰 스님이 아라한이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 태국에는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지금도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세계 명상대회 때 태국에서 아라한이 오셨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태국에 밖에 없습니다. 아라한이 태국이 남방불교 종주국 아닙니까? 미얀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인도에서 다시 건너왔습니다. 인도 역시 불교가 다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 아란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남방불교 위파사나 하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이 몇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 쪽도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이 명심견성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정말 드뭅니다. 인가를 받아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인가를 받아서 몇 손가락 안에 들까 아닙니까? 수억 명 중에 한두 분이에요.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 이 연불 쪽에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분이 많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됩니다. 대만만 해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왕성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점점 이 윤회를 벗어난 왕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시 우리 연불 수행, 정토 법문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왕생 극락하시는 분, 이 윤회를 벗어나서 3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 성불학구에서 성불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시는 분들도 지금 정토 법문, 연불 법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불 각자 일전이라고 그 책을 선방에 100권씩, 제가 알기로는 기본선언, 해인사 선방, 또 다른 선언, 이렇게 보보실 한 분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이. 선원장 스님이 또 보시도 하셨고, 어느 절에서는 거기 선방 스님들은 거의 이 연불을 같이 하셔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연불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신도님들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연불 철화 정진이 이제 하는 곳이 세종시 영평사가 유일합니다. 나 그전에는 이제 고창 선운사라든지 성남 정토사라든지 또 지리산 봉화사라든지 여러 곳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지리산 봉화사 원상스님.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야, 내년 한 상반기는 돼야 다시, 우리 무량수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남 정토사에서 이제 연불철화정진 하다가 또 했고, 이제 불교TV 무상사 2층 법당에서 6시간 가행정진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태고,
그렇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 연불체라 정진하고 6시간 가행 정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두 번씩은 가행 정진하고 체라 정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토 법문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밴드 또 다음 카페 무량수열의 밴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제 법보시도 계속하고 있고 또 온라인 또 이 연불 정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서울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매일 이제 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독경하고 연불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온라인 3차 연불 정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예, 12일 동안 이제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이제 독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이제 언택트 시대에 접촉이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이렇게라도 이제 서로 이 자극을 주고 격려하면서 이런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몸을 갖고 있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역길로 세버렸는데요. 이 아미타불 정토법문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는 겁니다.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고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는 거, 이거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십주 비바사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이런 제2의 석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법문을 남겼습니다. 또 마명보살님, 대승기실론의 저자인 팔찌보살, 마명보살님께서도 이 남아미탑을 연불로 지간수행을 겸하도록 이렇게 기신론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스님, 의상스님, 하암의 대가인 두 분 역시 하암 법문을 설했지만은 수행은 남아미탑을 하셨습니다. 또 이 천태종의 천태 지자스님 역시 법화경으로 법화삼매를 증득했지만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하셔서 왕성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수많은 선지식들이 일심을 깨달았지만 보림은 연불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림을 통해서 이 생사자재하게 해탈을 하고 왕생극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연불각자열전이라는 책으로 제가 현대불교신문에 1년 동안 연재를 한 후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스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고 또 그 안에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또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없는 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제 이 해안 선사님이라든지 하모덕통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참선과 정토 연불을 같이 하신 선사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 소개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불에 관심을 갖도록, 연불이 결코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 아니고 하근기부터 상상근기까지 하는 수행이다. 십지 보살도 연불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함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 법문은 하근기로부터 상상근기까지 하는 법문입니다. 절대로 폄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경의 왕이 함경인데 함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품은 왕생극락이 목표입니다. 또 이 선제동자 입법개품 역시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이 다 왕생극락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생성불이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제동자 역시 연불법문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런 법문은 제가 차후에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문입니다. 원각산 중 생일수 개하 천지 미분 전 비청 비백 역 비무
부재춘풍 부재천 원각산에 나무 한 그루 나서 천지가 나뉘기 전에 꽃이 피었네. 푸른색도 흰색도 검은색도 아니라 봄바람과 하늘에 관계치 않네. 이 개송에 대해서 이 해안 선생님은 이렇게 법문하고 있습니다. 원각산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원각경에 나오듯 뚜렷이 깨어있는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 자리를 원각이라 합니다. 오타각세에 살고 있어도 이 원각은 변함없이 중생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각산 가운데 나무 하나가 생겼는데 이 나무에서 하늘 땅이 갈라지기 전에 꽃이 피었답니다. 천지보다도 먼저 핀 이 꽃이 어떤 꽃인가 찾아보십시오. 천지 자연은 사계절이 있어서 봄바람이 불면 가지각색의 꽃이 피어나고 비와 이슬을 맞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원각산의 나무에서 피는 꽃은 그 어떤 색도 아니고 천기에 관계없이 피는 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해안 선사님의 법문입니다. 원각산의 나무 한 그루 나서 깨달음의 산의 나무 한 그루 나서 이 나무는 그림자가 없는 나무입니다. 천지가 나뉘기 전에 꽃이 피었네. 이 천지가 나뉘기 전에 자리가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전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공급인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주가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푸른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닙니다. 모양과 형상을 떠난 자리입니다. 언어 문자를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 심행체멸한 자리가 바로 이 그림자 없는 나무입니다. 원각산에 생겨난 그림자 없는 나무입니다. 이 자리는 봄바람과 하늘에 관계치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로나19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봄바람과 푸른 하늘 이것이 바로 이 자성의 나툼이고 불성의 나툼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이대로가 바로 한상인 동시에 실상의 나툼입니다. 예, 이 도리를 이 개송은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7일 안에 깨쳐라 라는 그 가운데 이제 해안 선사님이 이 염불하는 이목고 하는 이제 이 법문을 남긴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법문은 염불하는 이목고라는 또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타불 염불선의 깨달음과 정토 법문이란 부제인데 염불하는 이목고 덕산스님 편지하신 염불하는 이목고라는 책에도 이 법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움과 소통에서 낸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중국에서는 염불자 시수라는 하도가 있습니다.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하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소림사 영화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만남의 인사를 합장하면서 아미타불 이렇게 합니다. 인사말이 아미타불입니다. 그게 선종 사찰이든 정토성 사찰이든 다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미타불을 하는가? 아미타불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대만 불광산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렇게 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아미타불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아미타불을 뭐 자나깨나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광산을 이제 개창하신 성원대사님께서도 처음에 아미타불만 했다는 거예요. 뭐 행자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힘을 얻으신 겁니다. 아미타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와 공덕이, 무량한 지혜와 공덕이 나오니까 그 스님이 그 어마어마한 불광산사를 개창하시고 전 세계 350만 명 이상의 그
불제자를 그렇게 양성하신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법력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지력에 의해서 그 우리 자성에 무한한 지혜와 공덕, 무한한 광명, 무한한 지혜작용,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깨닫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우리가 무분별지, 무분별지를 깨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후덕지, 차별지가 나와서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무생사회를 했더라도, 생사는 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림의 과정입니다. 용무생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생사는 도리를 무생법인을 알았다고 해갖고 그게 끝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새끼사자가 되는 거고 부처님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끼사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사자가 될 때까지 보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염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무한한 지혜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자 시수 이 하도에 대해서 이 중국의 묘법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1916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생존하신 묘법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오대산 인가 이야기라고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유명한 스님이시고 이제 요 누가 염불하는가 의심하라. 이 법문은 현대 인가실록이라는 책에 이제 요 간단한 법문이 들어있습니다. 요걸 제가 이 자성미타 법문과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묘법 스님의 법문입니다. 이 학인이 질문합니다. 능엄경에 돌이켜 들으며 자성을 듣는 것, 즉, 반문 문 자성은 염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니 묘법 스님이 대답하십니다. 염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하게 될 때 반문은 돌이켜 듣는 것이 되며, 즉 반청이 되며,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듣게 될 때 돌이켜서 누가 염불하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신불을 볼 수 있게 된다. 삼신불이란 바로 법신, 보신, 하신불을 말합니다. 학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어 도를 깨닫습니까? 하니 묘법 스님이 답합니다. 귀로 듣는 것은 청, 들을 청이며, 마음으로 듣는 것은 들을 문이며, 마음으로 듣게 되면 도를 깨닫게 된다. 오도하게 된다. 다시 학인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마음으로 들어 도를 깨닫는 것입니까? 무엇이 신문 오도입니까? 하니 묘법 스님이 염불 공무의 관점에서 말하면 염하지 않아도 염하게 되는 것이 염불의 사일심 경지이며, 반문이 반청이 되며, 염불을 반청 돌이켜 듣게 될 때 반문하기를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면 곧 본심을 보게 되어 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선과 정, 즉 참선과 정토를 같이 닦을 수 있습니까? 하니 묘법 스님이 답합니다. 선이 있고 정이 정토가 있으면 금생에 반드시 인천의 스승이 된다. 무생법인에 들어가는 것이 정이며 정토이며 참선이다. 정토는 비록 방편으로 접인하여 무생법인에 들어가지만 선은 별도의 근기가 있으면 바로 무생인에 들어간다. 이제 정토는 아미타불 염불이란 방편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극락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합니다. 하지만 참선은 상근기라고 한다면은 이 죽기 전에 바로 무생법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말법 시대, 오탁악법 말법 시대에는 이런 상근기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정토 법문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학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스님은 어떻게 삼신불을 보게 되었습니까? 묘법 스님이 답합니다. 나는 7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13세에 출가하였다. 스승이 나를 집 없는 아이로 여겨 받아주었다. 나는 대중들이 염불을 하는 것을 듣고 나도 따라서 염불하였다. 저녁에도 잠자지 않고 불전에서 염불하였다. 염불이 염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하게 되었을 때
사방에서 염불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불전이, 공중, 탁자, 의자 등도 모두 염불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다. 나는 사방에서 염불이 끊이지 않는 것을 듣고 누가 염불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3일 동안 부처님을 돌면서 염불하는데 평평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하지만 넘어진 게 좋은 일이었다. 넘어지면서 바로 한 소식 하게 된 것이지. 나는 곧 일어나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구절도 법을 설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한 구도 설하지 않았군. 이것이 묘법스님의 그 염불자 시수하도를 타파한 그 경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묘법스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13세에 출가해가지고 자나 깨나 염불했다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불전에서 염불했다는 겁니다. 보통 중국 스님들은 걸으면서 염불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염불하기 때문에 안 졸립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에 모든 혈이 자극이 때문에 기운이 납니다. 이 경행염불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뭐 4시간, 6시간 걸어도 힘이 납니다. 오히려 기가 막 생깁니다. 손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했더니만 염불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뭐 불전이나 공중이나 탁자나 의자 모든 염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염불을 안 했는데 염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이런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불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자성염불의 단계라 합니다. 이 자성염불의 단계에서 이제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도를 들었을 때 이 본래 면목, 불성, 자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문을 이 묘법스님이 리얼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하도하는 스님들, 이목고를 해도 30년, 40년 해도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남아미탑을 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법스님 법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직언하고자 합니다. 성과 정토를 함께 닦으면 왕성의 품위가 극히 높아집니다. 달마 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객진 망상으로 덮여있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망상을 쉬고 참됨으로 돌아가 벽관으로 정신을 집중하면 자타가 없어지며 범부와 성인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자리로 들어가려면은 선도 악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번뇌망상을 쉬고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벽을 보고 참선하는 게 바로 벽관입니다. 그처럼 이제 마음이 장벽처럼 이 바깥 경계라든지 이 내면에 어지러움이 없는 단계가 바로 자선입니다. 꼭 앉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밖으로도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안으로도 어지러움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자선입니다. 그게 바로 선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자성미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법문입니다. 묘법스님의 마지막 법문입니다. 염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미타불이 염해지면 돌이켜 듣고 누가 염불하는가 하고 의심을 하여야 하네. 의정, 즉 의심은 사대가 공하고 자기가 없으며 무아의 경지 때 또 누구인가. 한적하게 공적함을 지키지 말고 시간을 다잡아 반문하면 견고한 관문을 깰 수 있네. 오음의 망상 경계는 하나이며 한상이며 욕망과 비정은 물거품에 속하네. 경계가 나타나면 성스러운 것도 아니니 좋아하지 말고 독두의식이 호련히 적정 고요함이 생기며 생각이 쉬어지네. 도노 점수와 선정 쌍수, 즉 참선과 정토를 쌍수로 객진 번뇌는 염불로 변화되네. 이제 이런 개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염불자 시수하도에 대해서 이 묘법스님이 이 아주 체험적인 법문을 짧으면서도 이 강렬하게 이렇게 설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나홍 스님도 그렇고 태고 보호 스님도 그렇고 이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도를 또 본분을 설하고 계시고 또 많은 개성 또 육문상방 자건강이라든지 이 청산첩첩 미타구리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개성이 종성 때 이렇게 스님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이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또 행자 스님 때라든지 이제 3인일 때 이 종성을 하면서 이 개성을 맨날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깊은 뜻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 큰스님은 이 종성에 나오는 이 법문을 가지고 선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 미타에 이르면은 자기 하도를 타파한다. 누가 염불하는가? 응? 또는 이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가 생기면은 이 자성 미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 미타가 드러난 경지는 선종의 깨달음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개성으로 또 해안 선사님도 설명을 하고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혀 다른 경지가 아닙니다. 같은 경지입니다. 이 참선은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이 정토법문은 일단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음양인, 유순인, 무생법인이 3단계로 이제 깨달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제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좋겠지만은 그 학철 대오를 해서 명심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해오 정도 상사각에 머물기 때문에 이 정말 무생법인을 증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업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육조스님처럼 완전히 그냥 한골 탈퇴가 되는 겁니다. 범부에서 바로 보살로 한골 탈퇴가 되고 심지어는 신통력까지 나옵니다. 육조스님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소식을 했건 두 소식을 했건 초견성을 하면은 보림을 잘 해야 됩니다. 보림을 이 경도 보시고 연불도 하시고 다 해도 됩니다.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수행입니다. 지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알아야 진짜 수행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망상입니다. 그전에 무슨 하도를 들건 입바산을 하건 연불을 하건 이 생사 없는 도리를 모르고 하면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의 도리를 모르고 하면은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길을 쓰고 고행을 하고 해도 다 망상입니다. 이 진무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수행입니다. 비로소 닦는 바 없이 닦는 무수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얻을 바가 없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직과 법집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세계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지로 끝없이 초월해야 됩니다. 끝없이 초월하려면 조사어록도 좋지만 반드시 부처님 경전을 근거해야 됩니다. 능원경이라든지 이 반문 문자성의 도리가 더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근원통, 연불원통 이것이 깨달아 들어가는 핵심 법문입니다. 간센보살이 소리 듣는 그 근음을 되돌려 듣는 그 반문 문자성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세지 보살님은 연불심으로 이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능원경의 핵심 법문입니다. 이근원통, 연불원통. 또 원각경에 깨달아 들어가는 법, 그 또 깨달은 경지, 또 유마경의 불의법문, 이런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의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서 의심이 있고 내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하겠다 하면 학철대왕 절대 아닙니다. 또 함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경에 백천삼매가 나오지만 백천삼매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웬만큼 깨달아도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알 뿐이지 법화경의 그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화 삼매 경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태지하스님이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여전히 영축산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보신불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신불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극락보살의 세계이기도 하고 불보살의 세계입니다. 불보살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승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이 그냥 지어낸 거라거니 천룡팔부가 지어낸 거라거니 이렇게 망상 분별 집착하면서 망언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불보살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많은 정토가 있습니다. 많은 하늘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천중천이라고 해갖고 천국 중에 천국입니다. 근데 다른 천국하고 다른 면이 뭐냐면 육대를 육도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삼계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이 극락세계가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도솔천의 내원궁은 육도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거기도 정토입니다. 근데 도솔천 외원궁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추락을 합니다. 내원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륵보살님이 계신 곳. 그리고 미륵보살님은 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정토 법문을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이 5억 몇천만 년 뒤에 사바세계 오시면 정토 법문을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량수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무량수경은 천국 중에 천국, 천중천인 극락세계의 환경, 정보와 의보, 그 환경, 수행 환경, 생활 환경, 의식주 환경, 극락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아, 이게 뻥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 믿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량수경을 많이 독경을 하고 연보를 해야만 신원이 깊어집니다. 건성으로 뭐 민동 만원동 이렇게 해갖고는 연불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무량수경을 독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3000번, 1000번만 해도 이 해안 통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3000부만 하면은 3000독을 해버리면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정공근스님 말씀이. 그래서 이 대만, 홍콩, 중국의 정토 행자들은 무량수경 독경을 일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문으로 하니까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만 독경해갖고는 믿음이 생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꼭 독경하시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안스님의 이 정토 법문 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수승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의 정토 선지식들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우리 스님들 이제 법문은 이렇게 안 해주시냐 이런 글을 댓글을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정토종은 중국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정토정 초조부터 제가 13조, 14조 지금 스님까지 다 제가 올렸습니다. 순서가 그렇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원효의상 스님부터 서산대사님, 함어득통 스님 또 다른 스님 많이 올렸습니다. 올리고 오늘은 이제 해안 스님 또 나홍선사님도 제가 올렸고요.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많습니다. 발증하상도 제가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조상님들의 정토 법문이 정말 위대했다는 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토 법문이 연불 법문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지만은 다시 중흥되는 찰나에 있습니다. 신라가 그 아미타 부처님의 가지력에 의해서 그 작은 경상도 만한 나라가 삼국을 제패하고 당나라까지 물리친 그 힘이 이 아미타불 연불 법문의 위신력 공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남북 통일 북한이 곧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 남북 통일이 지금
2-3년 안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연불 법문이 다시 살아나고 남북이 통일되면은 우리는 거의 이 지구촌에서 빅3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진은해고 중국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지금 찰나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처럼 이 찬란하게 우리 이 아미타불 수행이 다시 되살아나서 또 한국 불교가 중흥되고 또 이 대승불교의 종주국으로 신라 때처럼 당나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최고의 불교 국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가가실불 가운데 가석 부처님이 이 경주에서 탄생하셨다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바와 있듯이 우리 한반도는 원래 불국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이미 부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습니다. 금강산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유불선의 근원이 되는 그 풍류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은 선생님, 최치원 선생님이 그만큼 위대한 전통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풍수가 좋은 땅이 바로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계절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죽는 사람이 적은 곳이 이 나라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와도 가장 많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나는 땅이 바로 한반도라고 이렇게 다들 예전부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어려운 난국이지만은 우리가 이 연불하는 마음으로 연불심으로 또 이 고비를 이 헤쳐나가고 또 내가 왜 사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든 이 이번 생에 끝장을 내야 되겠다. 내가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윤회의 감옥에서 이 육신이라는 이 감방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이런 대원력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하게 또 연불도 하게 되고 신원행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이 생깁니다. 더 믿음이 생기고 이 선순환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반드시 무량성행이라든지 이 정토경전을 독경하시라고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있게 됩니다. 이 뭐 유튜브 법문 큰 스님 법문 듣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독경을 해야만 내가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1대1로 대면을 해서 지혜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경할 때 바로 자신반조가 됩니다. 독경할 때 바로 자신반조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망상이 들어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독경이 강경수행이 그렇게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강경자 해안통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선, 연불, 강경, 추력을 4대 수행으로 누구나 똑같이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을 폄하를 한다든지 또 연불하는 연불행자가 또 참선하는 분들을 폄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평등합니다. 다 부처님이 설한 겁니다. 저게 잡순이 뭐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파산을 비방하면 안 돼요. 남방불교 비방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위경이다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항상 구업을 조심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밑에는 내가 보이지만 내 위는 전혀 볼 수 없어요. 내가 아마 바둑 아마 3단인데 밑으로는 다 보입니다. 4단 위로는 안 보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깨달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52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신에도 못 들어간 범부예요. 그래도 십신이라도 들어가려면 수치, 독경, 서사하고 연불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점점 이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반조하면서 또 겸허하게 참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윤회를 벗어나는, 윤회를 끊는 이런 원력을 발해서 힘없이 함께 연불해서 이 지구촌의 재앙,
또 주변 가족들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하면서 염불하는 그런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